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5월 30일자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방송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그렇게 참고하시는 방송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전일과 오늘 상황을 보면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여기 위에는 5일과 60일 이평선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50.30 가니까 밀리고 있죠. 자 하방으로는 49, 40 대략 48.80 이 라인이 또 20일선이 밑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 밴드가 더 좁아졌죠. 자, 여기서 50.30과 49.5 이 사이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아직까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매일 한 분씩 정도는 지금 구독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제 방송한 지도 한 4개월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실시간 매매 방송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주식 기초 강의와 생초보 탈출기는 제가 2월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제가 더욱더 좀 책임감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올렸던 그 강의를 물론 검증을 해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제 동영상 조회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는 분이 이제 눈에 띄거든요. 제가 원하는 바도 그것이었고요. 차근차근하게 주식 기초 강의 보시면 1회부터 34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기초 다지는데, 무리 없도록 제가 차근차근하게 순차적으로 방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만 해서는 여러분들 또 믿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방송했던 내용으로 실전 매매를 해서 적용이 과연 그렇게 되는지 여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제가 실시간 매매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점들 여러분들 좋게 좀 봐주시고, 실시간 매매 방송은 제가 리딩을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 나가고,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때 아니면 청산하는 타이밍 때 음성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 돌려보시면서 좀 지루하다 생각되시면 중간중간 조금 넘어가다가 그런 부분 있으면 멘트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앞으로 또 다시 돌려서 그 부분 다시 본다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 좀덜 지루하겠죠? 저는 지루하지 않습니다만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방송 좀덜 지루하게 보시는 방법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팁 드리자면요. 48.18에서 이렇게 반등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럼 피보나치 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정 과연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 자, 이렇게 해보면 38.2%, 50%, 618. 이제 하도 맨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38.2% 조정권에서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복기 좀 해보시면, 자, 지지가 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표를 좀 해두거든요. 이쪽 부위에 가면 지지받으려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두세 번 지지되려고 했는데 지금 깨져버린다면 여기까지 또 밑으로 50% 라인까지, 49 라인까지 갈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열어둬야 되는 겁니다. 자, 49달러 라인은 일봉상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이렇게 이 상승폭에 조정받았을 때한50%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기 이야기 잘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매매하는데 도움 됩니다. 자, 오늘도 하락 추세 지금 현재 유지 중이니까 상승하면 반등해 주면 저는 이렇게 21선 5일 5분봉의 21선 이 부위에 오면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심 매매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볼린저 밴드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격은 될수 있으면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등 넣어 놓는 거 보고 진입 한번 매도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기초 강의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평선과 추세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주식 기초 강의 34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여길 기점으로 중요 이평선들이 5, 20, 60 이평선 여기서 깨졌잖아요. 네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깨져버리고 나면 이렇게 반등 줘도 여기에서 다시 대밀릴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자, 여지없이 여기 가니까 다시 밀려버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중 바닥 스타일로 여기서 다시 반등을 세게 해줬어야 이 위에서 다시 상승으로 재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깨져버리면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다 위에서 저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는 것이 일단 맞긴 한데, 자, 49.30 이 라인도 상당히 또 지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추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 아마 50.00 라인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추세선을 다 이렇게 끄어놨죠. 추세 대하고요. 이렇게 끄어놓고 이렇게 중요 지지 저항들을 이렇게 끄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참고하실 때, 이러한 권력에 도달했을 때 추세가 지금 하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추세 매매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물론 여기서 깨져버렸지만, 저는 한요 위에 49.60 정도 라인 아니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뭐 21일 평선이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위에서 저항을 받는다 싶으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격에 가서 상당히 많이 당했거든요. 추격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지지권에서 이렇게 반등해버리고 이러면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깨고 내려가도 답답해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정말 이렇게 하방으로 가려는 추세라고 하면,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올 때, 반등이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때 조정받을 때 다시 이렇게 제가 좀더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위치에 적어도 20일 이평선 인근에서 하는 것이 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저는 지금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을 매매하고 있습니다만, 주식도 이게 매매법은 똑같거든요. 다만 매도라는 것이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공매도, 대차거래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매도 이렇게 올라오면 매도 때리고 다시 환매수하는 이런 게좀 힘들지만 기법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놔줬다 생각하면 주식의 매수 타이밍 노리는 건 똑같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자신이 부담감이 안 느껴지는 범위 내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씀은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본인이 평소에 매매하던 것보다 비중이 많이 들어갔거나 주로 그럴 때 물려서 물타기한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상당히 초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매매에서 성공할 확률이 아무래도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한 수준의 비중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저도 오늘 그것을 잘 준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제가 뭐 스캘핑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 매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포지션 제가 원하는데 오지 않으면 기다리거든요. 저는 한50 정도 라인 오면 매도 포지션 들어가 보겠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좀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추세선들 끊는 부분하고요. 지지저항 라인 잡는 것이 제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러한 모습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끄었거든요. 어떻게 끊는가 하면요. 이게 고점이고 고점 부위를 이렇게 끈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 라인을 나란한 각도로, 이 나란한 각도로 제가 끊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면 비율도 비슷하죠. 지금 이 폭도 비슷한데 여기 저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어놔버리면 그 부위에 가면 희한하게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다 검증을 해보고 제가 지금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컨비네이션 부분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주식 기초 강의 34회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평선과 추세선 볼린저 밴드 컨비네이션에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부위에서 물론 여기 위에 아직까지 121, 241 이평선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뚫고 여기 위로 간다고 쫓아가게 되면 이 추세선 상단에 가면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밀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밴드 안에서 큰 모멘텀이 없는 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저는 이런 부위에서 추격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부위에서 지지받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 위에 부위에 와야 제가 이렇게 수익폭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여러분들 30라인에 가니까 지지를 받으려고 하죠. 자, 왜 그런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단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자, 저항받던 그 30라인을 뚫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지지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하게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올라오면 또 매도 포지션 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제가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 잘 안 드리는 편인데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주저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위에서 제가 이렇게 저항이라고 이렇게 손을 끄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오면 그냥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물량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물량에 분할을 해서 하는 게 좋거든요. 어떤 분은 뭐 자기가 3개면 3개 한꺼번에 다 사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 다음 상황을 보고 내가 그 진입한 것이 맞다 싶으면 물타기 아니라 오히려 불타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틱이라도 더 주더라도 확인하고 더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여기 만약에 반등이 돌파해 버리면 여기 위에 또 이렇게 저항선이 있거든요. 이거는 물타기가 아닌 겁니다. 저항에서 난 매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들어가고 자, 여차하면 또 여기까지 반등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자, 여기서도 밀리려고 하면 여기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추세가 확 바뀌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면 그게 물타기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 매수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강의에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예측은 자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떨어지면 이렇게 쭉쭉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올렸지 않습니까? 들어올렸던 이유는 아까 49.30이 30분 봉에서 상당한 지지 역할을 할 것이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지 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렇게 세게
앞에 은봉 다 감아 올리면 여기서 들어가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만약에 확 밀어버린다면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뭐 따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좀 부담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한 번에 뭐 돌파하기가 쉽진 않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